이번에도 네. 저희가 한번 사주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사주를 들으시고 어떤 느낌이 오시는지 네.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분은 52년생이에요. 네. 10월 18일. 10월 18일. 그리고 머리 좋다. 조씨. 조씨. 남자. 머리 좋다? 네. 머리 굉장히 좋네, 이분.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고. 근데 답답해, 왜 이분 생각하는데. 답답해요, 좀. 네, 답답해. 뭐가 꽉 막힌 것 같이 답답해, 이분이. 답답하고. 근데 이분이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또라이기도 있네. 나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또라이. 예, 네, 좀 이런, 좀 또라이기가 있는, 그리고 답답해. 모르겠어. 왜 답답하지? 예. 근데 이분도 자기 운은 들어와요. 네. 이분도 들어와서, 운이 들어와서, 올해 내년, 운은 이 사람한테 운은 좋을 것 같아요. 운은 좋은데, 근데 이 사람이 뭘 잘못을 했대. 예. 뭘 잘못을 했다는데, 예. 뭘 잘못을 했대, 이 사람이. 근데 어디에 이렇게 좀 갇혀있나요? 왜요? 답답해. 그냥, 이게 네모난데, 이렇게 좁은 네모난데, 갇혀있어 보여요. 이분 답답해. 예. 그냥 느낌이 답답해. 예. 그거 제가 말씀드릴 순 없어요. 그래, 좀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머리는 굉장히 좋고, 머리 좋고 또라이고 그리고 좀 키가 작아 이분은. 키가 작다? 내가 본 관점에서는 키가 네. 좀 작고 등치는 근데 좋네. 네, 등치는 좋고 근데 좀 또라이야. 왜요? 몰라요. 또라이 같아. 왜? 막 소름 끼치세요? 네. 막 소름 끼치고 막 또라이 같고 좀 그 웃는 그 표정에서 좀 소름 끼쳐. 예, 그분. 이렇게 보는데 0.0으로 이렇게 보는 떠올려 보는데 되게 소름 끼친 것 같고 근데 뭘 잘못을 했대 그 사람이. 큰 잘못인가요? 큰 잘못인가 봐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다는 거 보니까 그 무슨 잘못인지 제가 이제 더 들어가 봐야겠지만 네. 몰라 소름 끼쳐갖고 너무 싫으네. 보기 싫어요? 네. 그 사람이. 근데 선생님이 머리가 약간 좋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머리가 좋아도 잘 들어가요 이 사람이. 이게 머리가 좀 좋게 쓰는 사람이 있고. 아니요. 똘끼로 머리 좋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막 공부로 머리 좋은 게 아니고요. 네. 이 똘끼로 머리 좋은 거. 뭘 막 좀 개발하고, 뭘 이렇게 좀 만들고, 막 혼자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똘끼로. 예. 그리고 갇혀있다고 말씀. 예, 갇혀있는 거.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무슨 방 같은데요. 조그만 이렇게 네모네. 거기에 이렇게 갇혀있게 보여요. 그럼 지금 그분의 심정은 좀 어떤 심정을 갖고 있을까요? 그분 심정을 봤을 때는 좋아요. 나는 그분 심정으로 봤을 때 느낄 네. 때는 그분은 굉장히 좋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예. 네. 그분 심정을 봤을 때는 그분의 느낌으로는 굉장히 좋아, 뭔가 좋은 기분. 기분이 좋아요? 예. 네. 운이 들어와서 그런가? 모르겠어. 그분 우는 느낌이면 좋아요, 뭔가. 막 이렇게 웃는 모습을. 잘못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나요? 뭐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반성을 하거나 막 그런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죄책감도 없고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기분이 좋은 그냥 기분이 좋아 보여요 완전 웃고 있는 그러니까 또라이가 있죠 선생님 말씀드리면 완전 또라이네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뭐 점사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죄송하지만 그냥 똘끼가 있어요 또라이 같아요 이런 사람들 점사는 별로 안 보고 싶으신 뭔가 점사 선생님이 네. 제가 받은 느낌이 점사를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네. 솔직히 나 이분 안 보고 싶어 아 그래요? 네. 똘끼가 많은 분이야 그렇죠 네. 음용한테 머리를 잘 써 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솔직히 얘기할까요? 네? 이런 사람들 패야죠 패야 된다고요? 아니요. 아 패야 된다? 패야 돼요 맞아야죠 많이 알겠습니다 네. 네. 누군지 알려드릴까요? 알고 싶지 않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냥 이대로 네 이대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